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글렌데일에 위치한 위안부 기린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한인 사회에 위안부 소녀상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진실을 왜곡하는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워싱턴 DC 등에서 아베 총리 규탄에 앞장섰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글렌데일에 위안부 기린비 평화의 소녀상을 처음 방문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먼저 눈을 감으신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혹시나 추울까 스카프를 목에 둘러주고 맨발에 두 주먹을 쥔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끝까지 싸워 꼭 공식 사과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잘못을 알고 반드시 사과할 때까지는 까지 우리는 이 동상이 주먹을 쥐고 있는 이 주먹에서 아베가 참다운 마음을 먹고 사과할 때는 이 손을 핍니다. 아베가 임기 끝날 때까지 제가 살고 있을란지 반드시 200년 살아가지고 아베를 이길 겁니다. 일본군 두 명에 의해 집에서 끌려나가 기차와 군함을 타고 대만 신주 가미가제 부대에 도착했을 때 이 할머니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군인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기 부모를 몽둥이로 데려가 지금도 철입니다. 저희가 이 다이를 삐뚤어졌는데 이런 본인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네가 미국을 가니까 그러면 네가 안 보이서 그런가 똑똑히 눈을 크기도록 말하라고 제가 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내일 아시안 정치력 신장 단체의 저녁 행사와 금요일 UCLA 강연 행사, 그리고 토요일 한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돌아가시는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리가 할 일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한국에 생존한 53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듣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못한다며 거짓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글렌데일에서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